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샌더스 형님이 중도에 그만두셨어요. 그러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연세에 열심히 뛰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코로나가 겁난 겁니까? 아니면 지지율이 뭐 안 올라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서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돈도 좀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겁니까? 자기가 갖는 겁니까? 잘 몰라요. 다 알아야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주겠는 돈인데? 나눠주겠죠.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국제유가죠. 네. 네. 어제 우리 시장 마지막에 변동성을 준 것도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이고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 올라간 것은 국제유가에 대한 안심이고 네. 이 조변석기 합니까? 어떻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 했네요. 끝인데 네. 뭘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살을 좀 붙여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미증시는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 경제 재개와 관련된 기대라든지 국제유가가 이때만 해도 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일단 러시아가 이때쯤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트럼프나 EIA가 미국도 계속 감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 자연적으로 국제유가 빠져가지고 되는 감산을 감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너희들도 감산 정책 사실은 이게 감산 정책이라는 거는 이게 감산을 한다기보다는 쿼터제를 정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게 적용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펙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쿼터제를 도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엑소모빌이나 워낙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큰 거죠. 그리고 쿼터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엑소모빌이나 쉐버런 이런 쪽에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을 바꾸지 자기네는 안 하겠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그 러시아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감산하려면 미국도 동참해라 이런 건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때 상승을 1%까지 주래요. 이제 그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6% 정도 올라갔다가 막판에 막 크게 흔들리긴 했었지만 그 1% 정도까지 상승폭을 줄였다는 뜻은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보합까지 빠졌다가 그래 저는 아침에 이때까지 보고 이제 잤는데 그래 아 많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올라가요. 올라갔던 요인은 뭐였냐면 민주당에서 일단 2조 달러 얘기를 하면 2조 2천억 달러 얘기를 하고 한 사람당 1200불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트럼프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50%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5천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거든요. 그쪽만 하면 2조 7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지금 현재 시간외로 미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보합 보이다가 소폭 상승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상승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낸시 펠로시가 또 장 마감 후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한도를 없애자. 하원의장. 네. 네. 그 민주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한도를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한도 없애자? 그 지원해 주는 거야 한도 그렇죠. 없애자는 거예요? 네. 공산국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미국이야 뭐 그냥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계속 만들어내니까. 또 날라야 되니까 임무도 있어야지. 아 그러군요.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코로나 국면 지나고 나니까 누가 포퓰리스트인지 알게 되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샌더스 후보가
사임을 합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 있죠. 헬스케어 업종들은 만세 불렀죠. 만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특히 헬스케어 업종들이 뭐 7%, 8%, 10%씩 막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죠. 이렇게. 이 횡보를 보였던 요인은 다른 거라기보다는 오펙에 대한 불확실성. 이때 이렇게 올라가도 국제유가 안 올랐거든요. 국제유가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핵심 요인이 뭐냐면 경제재개예요. 경제재개가 5월 달쯤에는 재개가 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셧다운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네들의 셧다운만 푸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 풀려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5월 4일부터 점진적으로 푼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때 그 미국식 현재 시각으로 2시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제로금리까지 빠졌던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제로금리를 경기 회복 때까지는 유지를 할 거다. 근데 그거는 그때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안도를 하면서 좀 반등을 줬고요.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알제리, 그러니까 오펙 의장이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알제리 석유장관이 오펙 의장이거든요. 근데 이 알제리 의장이 갑자기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뻥 하고 터뜨립니다. 알제리 저기 그 석유장은 듣보잡 아닙니까? 그래도 오펙 의장이잖아요. 힘이 없지. 그래도 오펙 의장이니까. 힘이 없지. 오펙 의장이라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국제유가가 1% 정도 상승을 하던 국제유가가 여기에서 12%까지 확 튀어버려요. 아 이거 드디어 이제 다 합의가 봤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폭등을 했다가 전반적으로 그 한 10% 정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던 요인 종목들을 좀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옥시덴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12%씩 대출 많은 애들.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들도 같이 튀어버리는. 근데 이게 헬스케어 업종들이 같이 튀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재개가 된다고 계속적으로 논리가 나오면서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그 뭐 MGM이라든지 뭐 이런 윈 리조트라든지 카지노 리조트 크루즈 이런 애들 그다음에 사우스 웨스 항공 트럼프 그 뭐냐 아 그거는 내가 볼 땐 좀 지나친 설레발인데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GM 포드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 외로 좀 보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디즈니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 아니 그게 그러기보다는 이제 집콕.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디즈니가 디즈니 랜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렇죠. 디즈니 TV가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이제 그쪽에 가입자가 급증했다라는. 그 발표를 하자마자 시간 외로 지금 이제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우리 팽수 틀어주듯이 그렇죠 네, 미국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외로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그 시간 외로 그 아니, 미국의 그 원유 선물 마감 시장은 그 미 증시 시간보다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국제유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6%.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4% 정도가 더 시간 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시장에서 끝난 거는 플러스 6%에 끝났는데 그렇죠. 조금 이제 오버런을 해서 10%까지 또 플러스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그게 이제 장중에 12%까지 올라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워낙 이제 많이 떨어져서 저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좀 맞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26달러 뭐 이제 돌파를 했고 그렇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장중에 미치던 살짝 깨지고 하고 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MSCI 한국지수 ETF를 보니까 0.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럼 어저께 마이너스 0.9% 빠진 거니까 합치면 한 1.34% 정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장 초반에 시초가는 그 정도 선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간으로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맞아요. 옵션 만기일 달 잘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선물 시장, 특히 시장 베이시스. 이게 시장 베이시스를 좀 보면 현물하고 선물하고의 차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주가가 급락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선물이 급격하게 빠집니다. 빼고 대신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낙폭을 더 그 이게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폭을 확대한다는 뜻은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낙폭을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막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좀 낙폭을 좀 더 키웠는데 이번에 반등을 줄일 때 시장 베이시스 마이너스 폭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가장 움직이는 게 이제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등. 그러니까 뭐 그 우정사업법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 날 흐름은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시장 베이시스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의 베이시스 동향을 잘 보자.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국제유가. 결국은 오펙 회담이 오늘 저녁에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우디가 또 이번에 또 돌았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뭐 캐나다나 영국이랑 다 초대했거든요.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감탄하지 않는다면. 예. 않는다면 시장은 뭐 크게 좀 빠질 수 있다는 미국이 정도. 미국이 저기 그 사우디에서 섭섭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미국 자기네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감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러시아도 그럼 우리도 인위적으로 감산할게. 그 쿼터제를 없애자라고 해버리는 순간 얘기네. 안 하겠다는 뜻이죠. 미국 같은 경우가 감산을 안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 만약에 미국은 그대로 놔두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감산을 했을 경우에 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제유가 동향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